이민선 씨의 사연입니다. 태균 오빠가 귀여운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7살 이민선이에요. 평온한 일요일 저녁 엄마 아빠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모여 외식을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 요새 살찐 것 같지 않니? 괜찮아. 엄마는 동안이라 통통한 게 이뻐. 내 친구 엄마들 중에서도 엄마가 제일 어려 보이는데 뭐. 우리 가족은 하하하하 그렇지. 이런 가족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훈훈한 대화를 나누며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 그런데 지극히 화목했던 우리 가족 앞에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짙은 향수 냄새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우리 셋은 즉시 직감했죠. 아 그가 오는구나. 여기서 그란 우리 아파트 15층 목사님으로서 연세는 70세가량 되셨고 멀끔한 양복과 포모드로 쫙 밀어올린 머리 또 짙은 향수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꼭 말을 붙이시죠. 성우 같은 목소리로요. 하지만 눈치 없는 말로 언제나 대화 뒤에 씁쓸함을 남겨 주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역시나 우리 가족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끼리 함께 다니니 참 보기 좋네요. 손주들인가요? 너무 진지한 굵은 목소리의 목사님이 가족들이 함께 다니니 보기 좋네요. 손주들인가요? 우리 엄마인데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급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우리 애들이에요. 어이쿠. 나이가 들면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참 키도 크네. 오빠를 보며 넌 중학생이니? 우리 오빠 내년에 서른인데요. 아니요. 졸업하고 회사 다녀요. 어려 보이네. 어려 보이면 좋은 거란다. 이번엔 나를 보며 얘가 누난가 보네. 전 한참 동생인데요. 반박할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15층에 다다르고 아저씨는 내려버렸어요. 가는 목사님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아저씨로 바뀌었어. 순식간에 올킬을 당한 우리 씨. 올킬을 당한 식구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집에 돌아온 우리 엄마는 자리에 누우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망든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뭐가 어쩌고 저째? 어? 를 되뇌이셨고 아끼며 눈가에만 바르던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셨어요. 그날 이후로 밤이면 밤마다 우리 가족은 그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랄라뽕. 와. 예예. 자 이승혁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방귀대장 둘이 있습니다. 저와 저희 후배 그렇게 둘은 밥만 먹으면 온 회사를 뿡뿡거리며 돌아다닐 정도로 유명했어요. 사건은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사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그 신입사원 얼굴이 대고 방구를 뿡 꼈어요. 신입사원은 잠깐 멍하고 있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모멸감이나 냄새 때문에. 네, 심했으면 울 수 있죠. 군대 제대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방구를 앞에서 뿡 했다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오, 기분이 나빴군요. 제가 명색이 대리인데 입장이 정말 난처했어요. 신입사원은 바로 일어나더니 나가버리는 거였어요. 저는 놀래서 따라 나갔고 신입사원은 왜요?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라고 말하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생산과장이 얼마나 생산과장이 얼마나 힘들게 뽑은 사람인데 저희 방부 때문에 나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을 데리고 창고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심하게 나올 줄 몰랐어. 미안해. 어?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당해본 게 처음이에요. 아니 미안해. 저 회사 그만둘 거예요. 아니 방구 때문에 그만두면 내가 뭐가 되냐. 한 번만 봐주라. 나 방구 안 낄게. 제 부모님도 제 앞에서 방구 안 끼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좀 무릎을 꿇고 미안해. 내가 네 앞에서 방구 끼면 사람도 아니다. 한 번만 봐주라. 10분의 설득 끝에 겨우 회사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나이 서른의 생산 관리하는 대리가 방구로 사원을 울려서 회사가 나갈 뻔해 사원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그때 결심했습니다. 방구를 끊기로. 그때부터 그러지나? 저와 후배는 화장실 가는 게 볼일 보러 가는 것보다 방귀 때문에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방귀 잡으면 속 안에서 뿡뿡거리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와, 이 친구 진짜 웃기네. 신입사원.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강호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때는 바이오로 2008년 여름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150명가량의 은행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니 지치더군요. 특히 같은 안내 멘트를 150번 해야 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문진을 맡으신 의사 선생님은 문진이 뭡니까? 이게 물어서 이제 진료하는 거. 아, 물어서 진료하는 거. 그게 문진이군요. 저도 몰랐어요. 아, 종이에 질문지를 작성하는 거랍니다. 아, 종이에 질문지 작성. 아, 틀렸군요. 그걸 또 잘한다고? 저도 몰랐습니다. 나는 아. 저희는 여러분 격에 맞는 DJ들이에요. 역시 뭐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문진 교수님은 알아셨겠죠. 교수님도 네. 몰랐던 눈치입니다. 특히 문진을 맡은 의사 선생님은 일일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더욱 지쳐 계셨죠. 한 여성분이 청진기로 진찰을 받고 제가 있는 방사선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아, 임신 여부 없으시죠? 그럼 1층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하지만 정신줄을 놓으신 의사 선생님, 자 이제 임신 여부 없으시죠? 그럼 1층 가서 임신하고 오세요. 임신? 그럼? 방사선과에 있는 제가?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말씀 때문에 이걸 만져 재밌는 거. 재밌네요. 손은진 씨의 사연입니다. 친구 처갓집 얘기래요. 분명히 본인 처갓집 얘기일 겁니다. 친구 장인어른과 처남은 거의 깍두기 형님 절에 가라는 다혈질 부자입니다. 1년 전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엉덩이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처남을 모시고 급히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급성 치료였습니다. 아우 치료. 얼마나 아프셨던지 뭐예요? 치질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치료 뭐 치핵 뭐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든지 보스 같은 분이 눈물을 보이셨다고 하더군요.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하셨는데 간호사께서 환자복을 주시더래요. 보호자분 이거 입으시고 사진 찍으러 오세요. 했답니다. 보호자분 이거 입히시고 사진 찍으러 오세요를 잘못 말한 거죠. 보호자분께 입으라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이거 내가 입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깍두기 형님 모처럼 장인어른께서 너무도 아팠던 나머지 소리를 지르면서 간호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임마! 빨리 입으라고 이 자식아! 빨리 입어! 전화번 하는 수 없이 터질 환자복을 입고 벌쩡한 옷을 입은 아버지를 휠체 후에 태운 채 역산명학과까지 밀고 갔습니다. 오늘 사연이 다 허무해. 아니 환자가 멀쩡한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 밀고 가는 동안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았대요. 영상과학과를 도착하니 방사선 선생님께서 보호자분이 왜 환자복을 입고 오셨어요? 라고 말씀했고 저라면 장인어른께 포효듯이 내가 안 입는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대요. 안 된다! 장인어른은 그 부위가 치료가 잘 돼서 너그러워지셨고 처남은 그 이날 이후부터 더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난 그게 아버지 뭐... 이거 내가 입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입어 임마! 입으래잖아! 바로 나와! 자 장현정 씨의
또 다른 방구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엄마 얘기를 약하게 하나 날릴 거예요. 엄마는 이상해요. 이게 다 아빠 때문에 변한 거라 말씀하시면 원래 이상합니다. 옛날에 아빠는 주변 동료분들과 고스톱 치시는 것을 즐기셨어요. 그것도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걸 까먹으실 만큼 즐기셨죠. 아빠 덕에 엄마는 스트레스는 받지 소화는 안 되지. 그래서 엄마 배는 항상 가스를 저장하고 계셨어요.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정아, 저기 사이다 좀 가져와. 엄마, 이거 다 먹은 건데? 빈 페트병이야. 알아, 그러니까 가져와. 전 이상했지만 엄마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엄마는 그 사이다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페트병 입구를 엉덩이 가운데 대고는 힘차게 시원하게 미세한 실방구까지 다 꼬시고는 페트병 뚜껑을 확 닫아버렸어요. 엄마 뭐 한 거야? 왜 페트병에 방구를 집어넣어? 엄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있어! 모으는군요. 아빠가 돌아오신 후 늦게 또 고스톱 치고 들어오셨나 봐요. 돌아오신 후 다른 집 같으면 당신 미쳤어? 어쩌고 저쩌고 쨍이나 빵빠라빵빵빵 한판 붙을 타이밍에 엄마는 달랐습니다. 그걸 선물로 주시나구나. 일찍 왔네요. 이거 페트병이나 한번 열어봐요. 처음에 겁먹고 들어온 아빠도 엄마의 행동을 보고 안심을 했던지 아무 의심 없이 페트병을 열으셨어요. 그 이후 이어진 아버지의 비명소리.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안 그래도 엄마의 평소 방구는 홍어 냄새가 나는 거야. 그 페트병 속에 들어가 있는 방구는 홍어 썩은 내로 둔갑했습니다. 아우, 지금도 마땅한 표현이 없네요. 그때 엄마 말씀하셨어요. 우와, 이게 뭐야? 내 방구요. 내 배 좀 봐. 뭐 느끼는 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눈치 없는 아빠는 거기다 그 상황에 딱딱한 말씀을 하셨어요. 팔광? 동그랗게 볼록 나온 엄마 배를 보고 또 고스톱을 떠올리는 아빠가 엄마도 어이가 없으셨던지 웃음을 참으며 팔광 같은 내 배 터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만합시다. 그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엄마의 방구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은 아빠는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마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저는 그때 기체의 이동에 대한 충격을 받아 이과로 가게 됐습니다. 일찍 왔네요. 이거 한번 열어봐요. 이거 페트병 좀 열어봐요. 아빠가 뚜껑 딱 여는데 울어. 나 이혼할 거야. 나 아빠 그만둘래. 김민정 씨의 사연입니다. 다리가 잘 부어서 발 마사지를 좀 받아야겠다고 벼르다가 한 곳을 찾아내서 갔습니다. 중국 분이셔서 한국말을 잘 못했지만 정성껏 해주셔서 아주 좋았어요. 제가 몸이 아주 거지인데 몸이 거진대는 뭐야? 건강 상태가요? 건강 상태가 너덜너덜한 거죠. 네. 역시나 여기저기 아프더군요. 마사지 아저씨께서 발의 어느 부분을 눌러주시며 서툰 한국말로 이거 좀 대신해주세요. 서툰 한국 중국 사람이래요. 아 지금 갑자기 어려운 나한테 줘. 여기는 신장. 여기는 신장. 하고 짧게 알려주시며 야 네가 해도 잘할 수 있을 거 다시 한번 해봐. 아니에요 이거는 김태균 씨가 해주셔야 돼요.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확실히 평소 안 좋던 곳들이 아팠어요. 특히 아픈 곳이 있어서 물었더니 여기 장 안 좋아요. 여기는 위. 여기는 위.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어딜 가도 저는 소화기관이 안 좋다는 소리를 잘 듣거든요. 다른 쪽 발도 시작했어요. 살살 졸다가 아픈 곳이 있길래 아프네요. 여기도 장이에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그곳을 꼭꼭 누르며 여기는 뇌. 여기 뇌. 신동미 씨가 보내신 사연이에요. 대학 때 친구 이름이 김인중입니다. 이름이 급소네요. 네. 김급소네요. 이름이 김급소. 사촌이 김간장어놀이. 이름이 뭐니?
인중이에요. 친구는 여자입니다. 동생은 이름이 뭐니? 미간이요. 친하진 않지만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을 했던 친구죠. 얼굴에 코와 입술 사이를 인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4, 5년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라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떠올랐죠. 얼굴에 있는 부위 중 하나였지. 아, 전 반갑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미간아 안녕. 진짜 미간이 나오네요. 아, 그래도 인중이보다는 미간이가 여자 이름 같지 않아요? 인중아 미안해. 난 네가 미간인 줄 알았어. 남동생은 명칭가요? 김수진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초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는데요. 오후 시간에 시간이 남을 때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사연은 동네를 둘러보고 여기 둘러보는 사연이네요. 동네 어라운딩 사연이네요. 그런데 1학년 교실인가 아이들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 여러 개가 게시판에 붙어 있더군요. 그 중에 빵 터진 편지, 빵빵 터진 편지가 몇 개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편지 1.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님께 보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제가 매일 속상하게 하죠. 정말로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크면 부모님 바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아이로 썼네요. 언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맨날 웃고 살아요. 맨날 누워있지 마시고 이제 달려봐요. 이제 축 찌그러져 있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가요. 누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건가요? 부모님 얘기예요? 아니 부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아, 어머님한테 쭉 아이가 어머님. 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네, 얼마나 찌그러져 있나 보는 거예요. 맨날 엄마 말도 안 듣고 맨날 혼나기만 해서 죄송해요. 저는 맨날 아빠와 엄마가 혼낸다고 하면 자꾸 도망가서 죄송해요. 그냥 몇 대만 맞으면 될 것을 매일 피하게 돼요. 배짱이 큰 아이네요. 그냥 몇 대만 맞으면 될 걸 매일 피하게 되네요. 세 번째 편지입니다. 부모님께 저 영주예요.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요. 엄마 아빠 몸 건강히 잘 관리하는지요? 그동안 반말을 까서 죄송요. 몇 학년이라고요? 몰라요. 1학년이요. 1학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건 그렇고 오래오래 살으세요. 야, 재밌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때문에 웃긴 건데 참. 부모님 분명히 아버지가 그런 말을 썼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가족 중에. 여보,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만 말고 밥 좀 차려. 그렇죠. 예? 그 두 번째 편지는 굉장히 담대하네요. 그냥 몇 대만 맞으면 될 걸 매일 피하게 되네요. 그래, 그 말도 아빠가 했을 거야. 야, 그냥 와서 몇 대만 맞아. 세 번째는 뭔가요? 그동안 반말을 까서 지성요. 자, 이회영 씨의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바닷가로 바람을 쏘이러 갔어요. 횟집에서 맛있게 회를 먹고 나오는데 우리 차가 후진해야 할 곳에 어떤 차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차 앞에 남자 둘이 서 있길래 이 차 아저씨들 차예요? 했더니 에 왜요? 라면서 들이대시더라고요. 아 들이댄 거구나. 에 왜요? 뒤로 후진하세요. 저희 차 빼야 되거든요. 하니까 둘이서 낄낄거리면서 이 정도면 뺄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아서 못 빼요. 했더니 이봐요. 내가 그 차 운전해서 빼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남자친구가 나왔습니다. 에 아저씨들 지금 뭐라 그랬어? 순간 남자친구의 위협에 눌린 아저씨들이 조그만 목소리로 제가 그 차 운전해서 빼면 그래 빼면 저 운전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 진짜 있을 법하다 연애요. 예, 그러네요. 예. 어이없네요 다. 운전 사연이 잘, 오늘 운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자, 선우 씨의 사연입니다. 추석 선물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출근을 하면 기사님을 배정받는데 첫 출근 때 만난 기사님이 해준 얘기입니다. 하루는 기사님이 파트너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대요. 연세가 좀 있어 보여서 괜찮을까 걱정했지만 이 할아버지 풍기는 외모도 참 기품 있어 보이고 야무져 보이셔서 걱정을 덜했답니다. 출발을 하면서 배송지에 미리 전화를 싹 돌려야 해서 기사님이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대요. 어르신, 한 시간 안에 도착할 거라 믿고 미리 전화하세요. 아무 말 없이 PC폰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어르신께서는 첫 전화는 시범으로 자네가 걸어봐. 기사님은 첫 전화니까 시범을 보이겠느라고 전화를 했죠.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께 잘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사 양반, 그런데 내가 숫자가 잘 안 보여. 전화번호만 눌러줘. 제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전화를 해요? 천천히 돋보기 쓰시고 걸어보세요. 난 돋보기 안 써. 노인네처럼 그런 걸 왜 써? 아, 그러시면 일 못하세요. 내가 그래도 배달은 잘할 수 있다니까? 기사님은 속으로 꾹 참고 하루만 잘 보내자고 하고 계속 친절하게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여기가 첫 배송하는 집인데요. 얼른 다녀오세요. 저기를 걸어 올라가. 난 다리 아파. 배송지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에 3층이었어요. 아, 어르신 첫 집부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어서 다녀오세요. 알았어. 그리고는 올라가서 한참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기사분 차에서 내려서 올려다보니 할아버지 계단 창문에서 기사분 쪽을 보며 담배를 한 대 피우시고 빨리 올라오라고 손짓하고 있더래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후다닥 올라갔죠. 아, 무슨 일이 있으세요? 집에 사람이 없어. 내가 다리 아파서 저걸 들고 다시 내려가기가 어려워서 당신을 불렀어.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반 이상은 기사분이 전화하고 배송하고 운전하고 점심시간쯤 할아버지 왈. 이봐, 점심은 짜장면 먹자. 어제부터 짜장면이 땡겨. 네, 그렇게 하시죠. 반쯤 포기하고요. 오후 배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가신 지 10여 분이 지나도 또 간간무서시게요. 계단에서 쓰러지셨나 아님 넘어지셨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후다닥 올라가는 중 한 층을 남겨두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상대는 배송처의 주인 할머니였어요. 젊은이도 하기 힘든 일을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이 제가 건강하고요. 제가 관리를 해야죠. 손자들 용돈이라도 주려면은 제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기사가 나보고 참 연세에 비해서 너무 잘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작업을 걸고 계셨던 거예요. 아, 영관님 거기서 뭐 하세요? 소리를 지르자 다급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할아버지와 그럼 여사님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말로만 들었지 할아버지 카사나 뭐가 진짜로 있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짱짱한 편입니다. 최태련 씨의 사연입니다. 최태련 씨. 아, 똥에 얽힌 사연이네요. 저에게는 7년이 다 돼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분이시네요. 저에게는 7년이 다 돼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오래 사귀다 보니 집에서도 부모님들 다 아시고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데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옵니다. 그날도 제 남자친구는 집에 놀러와서 밥 먹고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로 갔어요. 제 방에 있는 위층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2층 집에 산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아니면 반지하와 1층이 연결된 집. 밑에서 보면 2층이죠. 네, 그러네요. 제 방에 있는 위층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같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한참 TV를 시청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어요. 빨리 올라와봐. 난리 났어. 언니가 다급하게 위층에서 인터폰을 울렸고 저는 급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층에는 엄마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방방 뛰셨어요. 누가 화장실에 똥 쌌어? 똥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내려가질 않는다. 아우, 일을 어째? 평우가 화장실 쓰긴 했는데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어서 올라오라 그래. 빨리 와서 퍼라 해. 빨리. 저희 엄마는 좀 4차원이세요. 굳이 제 남자친구를 데려오라고 야단이셨어요. 저는 제 남자친구가 부끄러울 것 같아 참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집에 갔어. 화장실 내가 풀 테니까 좀 진정해.
저는 코에 휴지를 맞고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나무젓가락 두 개로 겨우 변기를 뚫었습니다. 어우, 능력도 좋아요. 야, 진짜 재주 좋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똥사건은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병우 집으로 좀 오라 그래라 이러시는 거예요. 며칠 전 엄마가 남자 셔츠를 하나 사오셨길래 제 남자친구 선물인가 싶어서 신나서 남자친구한테 말했죠. 남자친구도 내심 선물을 기대하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할 말이 있으니 넌 좀 나가 있어라 하기에 방에서 나와 귀를 기울였죠. 방 안에서는 엄마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병우, 여기 좀 잠깐 앉아봐라. 네, 어머니. 내 얘기가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휴. 앞으로 우리 집에서 똥 싸지 마. 네? 앞으로 우리 집에서 똥 싸지 마라고. 네. 저 이거 듣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좀 사차원이고 거침없는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남자친구한테 똥 싸지 말라고 하실 줄은. 제 남자친구 이제 저희 집에서 똥 절대 안 싸요.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서 손 씻으려고 욕실 들어갈 때도 어머니 저 똥 싸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손만 씻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럽니다. 에러 에러 에러.